네, 오랜만에 TNT 커피숍에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바빠가지고. 아, 예. 사장님 본 지 좀 오래됐죠? 저를 본 지. 네, 맞아요. 저도 좀 바빠져가지고. 아, 네, 저도 그렇죠. 연락을 해야 되는 자리 못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 사장님 바쁘신 줄 알고, 나도 이제 사실 일로 지나가는 일들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안텅에 살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안텅하고. 좀 거리가 좀 있으니까. 아, 사실 호치민이나 큰 도시에 비하면 정말 가까운 그렇죠. 10분밖에, 오토바이 타고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여기 다낭에서는 약간 일부러 오기에는 애매한 그렇죠 목적 가지고 움직이는 네네네. 거리죠. 네, 애매한 거리라서 그 요즘 어떠세요, 사장님? 아 이제 관광객이 활성화돼가지고요, 그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한국분들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여행사 또 가이드 우리 분들이 또 손님들 모시고 오시고 그다음에 또 오셨는데 또 우리 카페가 코코넛 커피가 정말 맛있다고 유명해졌어요. 갑자기 최근에 후기로도 뭐 가이드분이 좋은데 소개시켜줬다고 후기도 올리신 분도 있다 그러고 또 저도 봤고 그래서 좀 많이 바꿔졌어요. 약간 먹힐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 가격대를 보게 되면 네. 보통 싼 데는 3만 5천 동, 비싼 데는 한 뭐 5만 동까지도 그렇죠. 뭐 프랜차이즈는 큰 사이즈는 뭐 6만 동, 7만 동도 하는데 코코넛 커피가 사장님 이제 3만 동으로 이렇게 또 가이드분들한테 맞춰주기도 하고 무용 글로벌 우리 손님들에게 3만 동 해주시고 하니까 네. 또 그 메뉴도 좋아하시는 메뉴 딱 이렇게 한정돼서 해주시니까 네 맞아요 그, 예. 네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있어요. 또 많이 오셔가지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용 글로벌 손님들은 아 굳이 할인 안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아, 네. 그런 80% 좀, 이상 됩니다. 네네네. 네. 사장님 이제 여기 월세 내고 하는 거의 걱정은 조금 덜었어요? 아, 좀 덜었죠. 근데 덜었는데 그게 뭐 충분한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최근에 주춤거리인 게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 또 10만 명 이상 예, 코로나 맞아요, 확진자 맞아요. 발표가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약간 위축이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다 보면은 이제 한 번은 주춤하는 거죠. 그렇죠. 네. 확실히 계속 관광 가는 방향은 계속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 같아요. 네. 많아질 것 같고. 확실히 관광객들 중계 조금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행사 관련되신 분들이나 가이드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피부로 와닿나 봐요. 그리고 네. 비행기 들어오는 비행기도 빈좌석이 조금 네. 예. 제가 들어올 때 그때 없었거든요. 그게 뭐 한 달 전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빈좌석도 조금씩 생겨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이제 사장님 만나보시고 하시게 되면 뭐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관광객들이야. 뭐 여기서 사업하시니까 한국분이시네요.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또 커피 맛있게 먹었다고 돌아가는데 무용 글로벌 손님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나를 알아보시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분들은 장기간으로 체류하려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짧게는 15일 풀로 비자 없이 오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그 E비자라고 최근에 생겼죠. 네, 요즘 그 한 달 살기. 그 비자를 네. 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또 이제 패키지 손님 중에 자유시간에 나를 찾으러 오신 분들 계셨어요. 아, 그래요? 이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그 패키지 여행했는데 오늘 뭐 자유시간이 돼서 어떤 곳인지 일부러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제 요즘은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사이에서 네. 이제 한 달 살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젊은 분들이 사실은 장기 휴가를 모아가지고 네, 한 달 살기 이런 걸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경제력도 있고 시간도 많으시고 은퇴하신 맞아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뭐 한 달 살기 심지어는 지금 뭐 한 달 살기가 아니라 석 달, 석 달, 뭐, 네 달, 여섯 달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 주위에 오신 분들이 조금 오래 계시는 분들이 그냥 난 이제 좀 쉬고 싶다. 일 너무 열심히 했다. 라고 해서 쉬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분명히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요즘은 뭔가를 또 준비를 하세요. 아, 쉬지 않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베트남에 와서 또 뭔가를 자꾸 하려고 나는 옆에서 하지 마세요. 말하고. 아직 좀 더 지켜보세요. 베트남을 아시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게 돈 버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아셨나 보네요. 근데 굳이 계속 뭔가를 하세요. 빨리빨리 하시려고 하고 뭔가 조급한 마음도 생기는 것 같고 사장님이 여기서 사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한국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못 놓으시고 계속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첫 번째 이유가 일단 인건비 문제인 것
것 같아요. 아, 인건비가?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인건비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그러다 야 창호가 있는 거죠. 아, 이 정도 돈이면 사람들 이만큼 쓸 수 있는데 이만큼 쓸 수 있는 인력 가지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기들의 구성을 하죠. 전에도 뭐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그 시간당 급여가 한국에 그렇죠. 비해 거의 뭐 9분의 1? 네, 그렇죠. 정도. 8분의 1, 9분의 1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일단 인건비가 싸니까 아, 그거에 대한 호기심과 매력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저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게 또 보이죠. 한국에 비해서 네네. 여기가 좀 덜 발달된 나라니까 한국의 아이템들을 여기에 가져오게 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80년대 그죠. 우리나라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본을 카피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그 당시 일본에 비해서 20년 전의 모습, 뭐 30년 전의 모습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한 케이스를 따라해서 한국에서 이제 성공하신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이 성공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베트남에 와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오셨을 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옛날에 우리나라 20, 30년 전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사업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걸 아직까지 쓰고 있네라는 생각이 있어서 뭔가 좀 바꾸면은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20, 30년 전에 내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업이 막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잘 사업하는 게 뭐 있지? 그럼 여기서를 똑같이 시작하면 나중에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살다 보면 네. 저도 초기에 그랬지만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야 이거 가지고 오면 잘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얘들한테 인기 많은데, 한국 제품, 한국 그렇죠. 사람들에 대한 인식, 또 한국 드라마도 예, 예. 사실은 유행을 하니까. 최근에 그 한국 그 K-팝, 뭐 K-드라마 여러 가지 한국 문화들이 파급력이 커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오면 이게 대박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하게 되죠. 대박 났죠 또. 대박. 근데 사실 이걸 사업화 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거를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지켜보고 좀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걸 느낄 텐데. 그렇죠. 예, 조금 한 몇 달 계신 분들은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들이 많이 있나 봐요. 최근에 어떤 뭐 구독자분이 무슨 사업을 해서 뭘 했는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쉽게 했어요 라고 하니까 이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은 한국에서는 한 10배 정도가 듭니다. 사실 맞잖아요. 우리나라 조그만 이제 가게 하나 뭐 분식집이든 아니면 커피숍이든 하더라도 뭐 권리금에 그다음에 보증금에 여러 가지 월세 기반 뭐 시설이라든가 하면 인테리어에 1억은 들거든요. 1억 이상 들죠. 아무리 작은 걸 해도 1억은 네네. 들죠. 구멍가게를 차려. 여기는 통임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 저는 거를 너가 월세만 내면 네가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어. 뭐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아 한국에서 내가 이 정도 투자한 거에 거의 뭐 심하게는 10분의 1 아니면 뭐 한 8분의 5분의 1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진입이 가볍다는 느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해볼 만하다라는 네네.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다 보면은 내가 뭐 여윳돈이 있더라도 네. 그냥 이 돈 가지고 그냥 좀 노후를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딱 와서 보니까 내 노후 자금에 조금을 투자하면 쓰는 구조에서 약간 벌면서 네, 그렇죠. 나의 생활비를 벌 수 있지 않을까? 곡감을, 이런 생각 많이 맞아요. 하는가? 곡감은 계속 빼먹을 줄 알았는데 곡감이 좀 채워지겠네라는 생각이 많이 하는가요? 예, 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 위험도도 어떻게 보면 자세히 알고 보면 높고 적은 비용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남는 게 없잖아요. 예, 그죠? 예. 사실은 투자하는 비용이 다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초기에 얼마 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예, 맞아요. 추가적인 요금들 많이 들고 인건비도 사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최소 인건비를 한국에서 잡는 버릇이 있잖아요. 네네. 이 정도면은 한 두 명 있으면 잘 돌아가겠다. 이제 사장님 해보셨잖아요. 예예. 예. 그게 한국에서의 그런 계산이 여기 와서 잘 안 맞죠? 안 맞죠. 두 명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네 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어떤 또 개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그 절대적으로 싸죠. 싸는데 이제 인건비와 관련돼서 활용하는 인원수는 한국의 어떤 한 사람이 열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나 아니면 하나 반 정도의 그렇죠. 역할밖에 못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업하기에 쉽게 보이는 나라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 네, 네. 실제로 해보시게 되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죠. 사장님 직접 해보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초기에 왔을 때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싸고 그다음에 또 시작하는데 돈이 적게 들고 그렇죠. 이제 재반 사항들이나 또 이게 우리나라의 그런 아이템들이 먹힐 거다라고 맞아요. 예.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딱 시작해보게 되면 다른 어려움들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나요? 아, 가장 큰 게 뭐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거든요. 근데 네.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 여기, 특히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네네. 여기가 현금과 관련된 어떤 그 구매가 많다 보니까 세금이 우리나라처럼 신용카드 거의 99% 이상 쓰는 것처럼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 세이브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세무 공무원들의 바보는 아니죠. 그러니까 추정 소득세를 나중에 이제 때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갖고 갑자기 왜 세금을 하면서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이 심하게 와서 사업을 접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좀 기다려주더라고요, 얘들도. 이제 돈 벌 때까지 약간 기다렸다가 나중에 세금을 한꺼번에 때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이 세금이 너무 많아서 접기에는 내 사업이 좀 아깝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걸 내자니 또 너무 큰 돈의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들고요. 그죠? 그리고 또 주변에서 사업하시다가 생각보다 빨리 접는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많이 봤죠. 예. 코로나 말고라도 사실은 우리나라 분들이 여기 와서 사업을 시작해서 생각보다 오래 지속 못해요. 그렇죠. 뭐 때문에 오래 지속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저도 그렇고요. 저도 경험에 의해서 옛날에 그 백종원 씨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퇴직한 사람들이 식당을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네. 블루오션이나 레드오션이고 너무 쉽게 진입이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쉽게 진입을 하는데 그 진입의 목적이 베테랑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너무 고민을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결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면 되겠다는 자기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내 생각하고 다르네. 좀 되겠지 하다 아니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베트남에서 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왜 손님이 없지? 왜 매출이 안 오르지? 거기서 이제 멘붕이 오면서 이거 접어야 되나? 하면서 접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마케팅 전문가들은. 어떤 사업을 하려면 네가 좋아하는 사업을 하지 말고 대중이 좋아하는 사업을 고민하고 시작해라 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뭐 쉽게 오픈되니까 뭐 아무거나 하면 다 될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아닌 경우가 더 많죠. 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무연 그 사장님도 항상 뭐 하겠다 하면 말리잖아요 먼저. 아 말리죠. 그 이유가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런 확률은 너무 적으니까 그만큼 빨리 베트남 사람들을 많이 알고 생활 속에 녹으면서 정말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고 느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런 의미로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맞아요. 여기 보면 이제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손대시는 사업들이 사실은 아예 모르는 사업을 잘 손 안 대세요. 그렇죠. 보면 이제 한국에서 본인들이 관련했던 사업들이나 이런 거가 여기에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오픈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 시장이 그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돈만 보고 덤비시는 분들은 사실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성공한 모델들을 손을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소비하는 계층이 한국 사람일 때가 많고 그렇죠, 또 그렇죠. 그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있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여기에 머무는 교민들도 한계가 있고 관광객들도 일정 비율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예. 그 시장을 파이를 나눠 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 된다는 어떤 예를 들면 이발소라든지 마사지샵이라든지 이런 걸 차려놓고 보면은 실제로 내가 여기 와서 봤을 때는 마사지샵들이나 이발소가 잘 됐었는데 자기가 그렇죠? 준비를 하고 차려놓으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파일을 너무 많이 나눠 먹다 보니까 쓰레기는 거죠. 네,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약간 좀 지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하나 잘 된다, 짝퉁샵이 잘 된다 그러면 너나나나 막 짝퉁샵 열어가지고 그렇죠. 안 되는 짝퉁샵이 네, 더 많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도 한국분들이 돈만 보고 덤비시는 분들이 또 많죠. 있으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은 한번 사업을 해보셨고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막 섣불리 이렇게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야 돼요. 아니, 그런데 네. 그 밀어붙이기 전에 많은 네네. 생각들이, 그런 네. 많은 경험들이 축적이 돼야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제 주위에는 사업을 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신데 지금 사업을 맞아요. 준비하고 구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게 되면 약간 논리적이거나 아니면 진짜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이 아니라 사실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을 오랫동안 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자기는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조언이나 현실적인 이렇게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얘기하게 되면 그걸 잘 안 들으시더라고. 나는 그쵸. 이거를 꼭 해보겠다. 아니면 예, 내가 이게 이런 시장이 없더라도 내가 한번 선도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참 그런 게 위험한 거잖아요. 물론 예. 성공하면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대박이 날 확률은 적고 돈이 아주 많으시면은 뭐 한두 번 정도 실패를 해도 우리나라보다 사업 자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회복할 괜찮은데 수가 있겠죠. 네, 예. 있는데 예. 또 가만히 보게 되면 아 이거 다 쓰게 되면 한국 돌아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실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좀 제가 좀 많이 말리는 편이에요. 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네. 내가 이제 싸울 준비가 돼서 이 시장과 내가 이기냐 지느냐 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천천히. 맞아요. 이 모르는 시장에 큰 모험을 거는 거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알고 또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하면은 성과도 조금 더 쉽게 낼 수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데 우리나라보다도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뭔가 도전을 해야만 성공도 거둘 수 있다는 건 알지만 너무 빠르게 이렇게 좀 무모하게 그렇게는 좀 안 했으면 하는데 이건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건방짐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규모라든가 그런 문화적인 어떤 배경이라든가 뭐 한국이라는 어떤 이제 동남아시아의 차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정도 만만하게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방지형을 좀 내려놓고 존중하는 문화가 좀 있고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 문화를 존중하면 이 문화 속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내가 먹힐까. 근데 그 산업이 뭐 한국에서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 쉽게 접근하죠. 인건 비싸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처럼 뭐 월세 보증금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죠. 그다음에 뭐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어떤 행정적인 요소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 만만하게 본다기보다도 건방짐이 좀 그렇게 더 있어가지고 쉽게 시작하는 거죠.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진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빠져나올까 이제 출구 전략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맞아요. 이게 안 됐을 때는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그렇죠. 출구 전략을 세워야지 그나마 나중에 안 됐을 때 최소한 그 리스크를 그 커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죠. 어쨌든 이제 여기서 사업을 준비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거는 뭐 괜찮은데 없죠. 네. 조금 신중하게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시는 만큼의 그런 숙고나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 정도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도 쉽게 생각할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사장님의 생각과 노하우를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저 그냥 경험에 의해서 완전 제 생각이지 이게 뭐 일반화된 건 아니니까 혹시 도움이 됐으면 그렇죠. 뭐 좋겠습니다. 무턱대고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하라고 권유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자제시키는 데는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